절망의 끝에서 웃으며 살아간다. 강은영 작가님과 인터뷰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. 아무래도 마지막이니까 또 아무래도 좀 큰 질문인 것 같고요. 오늘이 2018년 2월 21일입니다. 한 해가 아직도 10달이 남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열심히 사시고 도전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올해의 계획이 무척 궁금합니다. 그래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작가님의 2018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제 2018년도 계획은 먼저 지금 제가 김성희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지금 아동놀이 스피치 팀장으로 지금 맡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강사 활동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제가 두 번째 놀이책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래서 놀이 강연도 좀 많이 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새로운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. NLP라고 그 마음 치료,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주고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 그런 강사로 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. 곁에서 좀 응원 좀 해주세요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많이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